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8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개의 예문을 통해 가지고 문장을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시를 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시는 우리나라 시인의 시입니다 최충과 이달의 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사성어 두 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장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순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 보도록 하죠. 봉생마중이면 불부의직이라 자 여기서 보시죠 봉생마중 봉이라는 것은 쑥이란 뜻입니다 마는 삶입니다 그럼 봉생마중 하면은 쑥이 삶 속에서 자라다 즉 쑥이 산밭에서 자라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 쑥이라는 것은 자랄 때 곧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삶은 똑바로 자랍니다. 그 곱게 자라지 못하는 쑥이 쑥일지라도 그게 곱게 자라는 삶 속에서 자라면은 이런 얘기죠. 자라면은 불부의 직이라 불부 옆에서 직접거 부축해 주지 않아도 받쳐주지 않아도 이런 얘기죠. 도와주지 않아도 직이라 고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옆에 똑바로 자라는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따라가지고 같이 곱게 자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순자에서 뽑은 거라고 그랬는데, 순자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학문을 중요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배우게 되면은 그 학문의 도움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하는 뜻을 가르쳐 주는, 가르쳐 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자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제가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년지개는 마기어 수곡이요, 10년지개는 마기어 수목이요, 종신지개는 마기어 수인이라. 문장 3개가 꼭 같은 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맨첫 번째 글을 잘 이해하면 그 밑에 것은 자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록 하죠. 일년지계, 일년지계라는 것은 한해의 계책, 한해의 계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해 동안에 어떻게 해야 좋은 일이 생길 것인가 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 일년의 계함은 마귀어 수곡이요. 이게 마귀어마귀는 막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몇번 나왔던 것입니다. 마귀는 뭐뭐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수곡은 수는 심는다, 이런 뜻이고, 곡은 곡식이죠. 그러면 수곡하면 곡식을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막여수곡하면 곡식을 심는 것만 한, 한 것이 없다. 즉 곡식 심는 것이 제일 낫다, 좋다, 이런 뜻이죠. 다시 볼까요? 1년의 깨함.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제일 잘살수 있을까? 제일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제일 이익을 볼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곡식 심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봄에 곡식을 심으면, 가을이면 수확을 할 수가 있죠. 1년을 두고 볼 때는 곡식 심는 게 최고란 얘기입니다. 자, 그 밑을 보도록 하죠. 10년지 개는 마기어 수목이요. 위에 문장을 봤으니까, 밑에 문장은 따라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년을 깨하는 데 있어서는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나무는 심어서 한 10년쯤 되면은, 뭐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죠. 그래서 10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종신지계 종신이라는 것은 한평생이란 얘기죠. 종은 마친다는 뜻이고, 신은 몸신 자니까, 몸을 마친다는 얘기는 일생이란 뜻입니다. 일생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신지게한 뭡니까? 한 평생을 두고 생각해 볼 때, 평생에 깨어있는 일에 있어서는 마교수인이라 사람 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사람을 심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사람을 심는다는 얘기는 인재를 양성한다, 혹은 뭐 사람을 교육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평생을 두고. 할일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사람을 기르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가장 단기적인 것이 곡식 심는 것, 그 다음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하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죠. 다음은 한비자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부지언은 부지요지 부르는 불충이라. 부지언. 부지 이 지자가 알 지자죠. 그럼 부지은 하면은 알지 못하면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부지언은 부지요 하면 뭐죠?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여기에 부지할 때이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죠.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자기가 무슨 사실도 알지 못하면서 모르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죠